이색 짬뽕이 있다는 소문 듣고 찾아온 이곳. 그런데 어찌영 짬뽕과는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인데요. 그러게요. 잘못 찾아온 거 아니에요? 네. 사장님 저희 튀김 짬뽕 주세요. 어? 뭐라고요? 튀김 짬뽕이요? 오. 오. 보기만 해도 튀김 짬뽕. 아, 큰 짬뽕으로 이게 다 튀김인 거잖아요. 튀김이 수북하게 올라가는 것이 특징이랍니다. 아, 저희 기존의 짬뽕하고는 조금 좀 차별화된 저희 가게만의 웰빙식 짬뽕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웰빙식 짬뽕. 말 그대로 조미료 없이 자연의 재료로만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짬뽕이랍니다. 저희 식단 자체가 건강식이고 웰빙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대한 쫓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래서 육수 자체를 좀 진하게 내려고 야채하고 해산물을 따로 육수를 내서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것은 원래 텃밭에서 나는 채소들로 건강식 음식을 만들었던 식당인데요. 매콤한 맛을 원하는 손님들을 위해 이집만의 웰빙 짬뽕을 개발하게 되었답니다. 채소, 해산물 각각을 우려 만든 진한 육수. 아. 거기에 오징어, 미더덕, 낙지, 홍합 등 가진 해물을 넣고 다시 한번 짬뽕을. 굴복을. 잘 삶은 면을 열심히 끓여낸 짬뽕 국물을 넣어주면 끝! 네, 이게 완성 된 건가요? 아닙니다. 하나 더 남았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되게 푸짐해 보였습니다. 아, 저기에 튀김을 올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재료는 튀김. 짬뽕의 맛을 더해주는 튀김은 주문이 들어오면 현장에서 바로 튀겨낸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덕분에 튀김은 언제나 바삭바삭한 맛을 유지. 소리만 들어도 맛있어요. 되도록이면 저희가 제주에서 나는 재료들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올 여름에는 제주도에서 나는 톳, 그리고 이거 제주도 사투리 기니라고 하죠. 제주 기니 게를 이용해서 튀김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오. 이 짬뽕 기준이 일단 느껴지는 특징만 튀김 짬뽕. 아니 튀김이 토핑이 됐네요 지금. 일단은 짬뽕 국물부터 맛보는데요. 해물과 채소를 우린 진한 육수로 조미료가 없는 담백한 맛이 입안에 착 감기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튀김을 음미해볼 차례. 아니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사랑하는 특제 튀김. 되게 바삭하고요. 저는 튀김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해물하고 같이 먹으니까 더 이렇게 더 아삭함이 더 살아나고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바삭한 맛을 즐기다 보면 만나게 되는 얼큰한 짬뽕 국물과 면.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아 자극적인 맛은 덜하지만 담백하면서도 시원한 맛이 아주 일품이랍니다. 먹어보니까 게도 직접 잡아오셨는지 조그만 갱이도 있고 국물이 다른 것보다는 국물이 좀 텁텁하지 않고 되게 개운해서 좋은 것 같아요.